중산문법 관계사 두 번째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성취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자,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해놓고 I'll follow you. 내가 너를 따라갈 거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내가 너를 따라갈 거야. 내가 너를 따라갈 거라고 얘기해 놓고 you go 하면 네가 간다죠. 네가 간다. 근데 여기에다 빈칸에 넣어야 될걸쭉 보았더니 whomever, whatever, wherever, whoever, whichever가 있는데 이거 뭐 배울 때 배웠던 겁니까? 바로 복합 관계사 할 때죠. 복합 관계사는 복합 관계 대명사도 있었고 복합 관계 부사도 있었어요. 복합관계대명사는 사람이면 whoever 주격이었죠. 그리고 목적격인 경우에는 선행사 뭐 whoever 주격이었고 그 다음에 whomever도 있었죠. whomever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도 있었죠. whatever 그 다음에 어느 것이든 이란 뜻의 whichever, whoever, whomever, whatever, whichever, who, whom, what, which 전부 다 명사니까 복합관계 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 부사는 언제라도란 뜻의 whenever.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란 뜻의 어떻게 뭐뭐라도란 뜻의 however. 오케이, when, where. 그렇죠. 어디라도란 뜻의 wherever. 그다음에 뭐는 없었냐면 why ever는 없었어요. why ever는 없었어. why ever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자, 복합관계대명사도 둘 뭔가로 바꿨을 수 있는 얘기했었죠. 복합관계부사도 둘. 그런데 복합관계대명사는 무슨 무슨 명사절이었고 또 무슨 무슨 부사절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부사절이었냐면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죠. 이것도 똑같이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무슨 그냥 명사절이 될수 있었죠. 그냥 명사절. 그 다음에 복합관계부사는 뭐가 달려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이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냥 부사절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말로 하면 the room에 in이 붙어 있으면 in the room은 부사잖아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런 게 복합관계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I follow you, 뭐뭐뭐뭐 you go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잘 살펴보면 이게 please leave me alone. 자, 그래서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하나 불러내 보면요. I'll follow you죠. 나는 너를 따라갈 거다 해놓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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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여기에 뭐뭐 you go 했죠. 그러면 제발 나를 혼자 내버려둬 이렇게 됐죠. Please 뭐 please 이상했었네요. Please leave 해둬라.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언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네가 간단데 여기에 뭔가를 넣으면 네가 가는 어디라도죠. 그렇죠. 네가 가는 어디라도. 그러면 네가 가는 어디라도 하고 싶으면 뭐가 되면 되겠다? 네가 가는 어디라도라는 답을 원한다면 바로 wherever you go 하면 되겠죠. wherever you go. 자, 그래서 여기는 wherever you go. 네가 가는 어디라도이고요. 얘는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고 뭐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다 했느냐.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입니까? 복합관계 부사입니까? 복합 관계 부사죠. 그러면 그냥 뭐일 수도 있고 그냥 부사절일 수도 있었어요. 부사절.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 어떤 어디 어디라도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일 수도 있냐면 양보의 부사절로서 해석은 뭐 여기는 where니까 where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디라도
상관없이. 이거 영어로 뭐라고 계속 설명했었죠? 뭐뭐 상관없이 이러면서. 이둘 중에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요. 그 I follow you. 내가 널 따라간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끊어읽기하면 내가 따라갈 거다. 이거는 누구를, 이거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디로 따라갈 거다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여기서는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어디로 따라갈 것이다 이고요. wherever가 붙었으니까 네가 가는 어디라도란 뜻이 되는 거죠. wherever you go 했으니 여기서는 네가 어디 가든 상관없이란 뜻이 아니고 네가 가는 어디라도란 뜻이고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어 했었냐면 wherever wherever 이상하게 썼네요. Wherever, 선생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막 계속 여기서 이상한 거 쓰네요. Wherever you go는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 follow you. I follow you. 어디로 그러니까 to를 쓰는 게 좋겠죠. 어디라는 to 어떤 장소라도. To any place는 any place인데 누가 뭐 하는 where you go로 바꿨을 수 있죠. 네가 간단데 이거 관계부사죠. 그러면 네가 가는 어떤 장소로라도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wherever you go는 I follow you to any place where you go. 그래서 to any place where를 줄인 게 뭐가 됐다? Where ever가 됐다는 거 어디라도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랬더니 please leave me alone. 혼자 두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어요. A police officer looked into the car. But a gun was found.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경찰관이 looked into the car.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는 차인데, 여기서 관계사절이 시작했으니까, 여기 총이 발견되었다죠. 근데 얘 때문에 어떤 시야기를 했으니까, 총이 발견되었던 자동차 안을 들여다봤다면,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봤는데, 차는 차인데, 어떤 차, 아무 차나 들여다본 게 아니고, a gun was found 했던 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 지역, 지역이란 뜻이죠. 그 지역은 desert land, 사막 땅이다. 그 지역이 사막이래요, 사막. 자, few, not도 없고, 아, a few 하고 few 하고 얘기했죠. a few면 이런 표정이지만, 어가 없으면, 어가 없이 그냥 few는 이런 뜻이라 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죠.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 오케이. 어가 없는 대신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내 안에 not 있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Few people live의 해석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다였는데요. 얘 때문에 어떤 시 되기로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데,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사막 땅. 이랬죠. 그 지역은 few people live 하는 데저트랜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이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요. 어떤 시, 여기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어떤 시를 시작하는 건다 똑같아. 전부 다 의문사도 되지만 관계사도 되는 애들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 바로 뭘 찾고 나서 관계사에서 계속 중요한 거 방금 동그라미 친게 뭡니까? 바로 선행사죠. 선행사를 찾고 이 녀석이 자, 1번 옵션, 2번 옵션 얘기했죠. 선행사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이, 뭐를 달고, 뭐를 안 달고 해요. 바로 뭐였어요? 바로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면 in the room. 그쵸? at the time. 그쵸? 달고 들어가면 뭐 써야 돼요? 관계 부사 써야 되고, 안 달고 들어가면 관계 대명사 써야 되는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덕화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관계사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는 요 동의를 보고 관계사절이라고 그러고요. 앞에 선행사를 이 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두 문장으로 분리되는 거였죠. 근데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이걸 따지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경찰관이 보았는데 총이 발견되었던 차 속을 봤어요. 그러면 더 카가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하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하겠죠. 그럼 더 카를 집어넣을 때 달고냐 또는 안 달고냐. 여기도 마찬가지. 네덜란드가 선행사죠. 선행사가. 자, 그러면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다봤는데, 차는 차인데 총이 발견되었던 차인데, 그럼 두 문장 보려면 경찰관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가 발견됐습니다. 그 차에서입니까? 그차 안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모더카가 돼야 돼. 모더카 인더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였던 녀석이? 선행사였던 녀석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무슨 시가 되고 있어요? 부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 관계 부사가 돼야 되는데, 인더카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공통으로 들어갈 거 찾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일단 여기 웨어니까 여기도 웨어가 돼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웨어가 맞는지 검증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은 섬이, 아,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엔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머더 데젤랜드 인더 데젤랜드. 어디에서는 사막 땅에서는 무엇이 아니고 뭐로서 어디에서 살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똑같이 where가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함정 문제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 공통으로 여기서 뭐 만약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인이 있다든지, 인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했죠. 어쨌든 얘가 선행사가 이렇게 인이 여기 있던 끝에 있던 어쨌든 인이 있으면 얘가 안 달고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여기에 where가 아니고 이, 요 위치 또는 뭐 이런 게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달 이렇게 인이 있으면 관계부사 where가 아니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치사 in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 바로 where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Motor car, a gun was found in the car. Few people live in a desert land.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공통적으로 관계부사가 돼야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는. 예,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뭐 이런 거할때 선생님이 이 순서를 막 지켰었죠. 요거는 다 뭘로 하는 거였고, 우리말로 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뭐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각 문장 해석이었죠. 그다음에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였죠.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이거 하는 이유는 무슨 시, 두 문장 중에 무슨 시대 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 걸이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찾기, 공통된 것 찾기. 그리고 그 공통된 것이 이렇게 묶은 것 속에서 주어라면 주격 관계대명사 될 거고, 목적어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될 거고, 소유격이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위치를 바 후나 훔이나 대시나 위치나 이런 걸 바꾼 걸 여기 요 관계사절의 제일 앞으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선행사로 결정된 녀석 뒤로 갔다가 삽입할 수도 있고 문장 끝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he taught a girl, the girl's mother was a famous actress. 이렇게 되는데 이걸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he taught the girl은 그는 소녀를 가르쳤단 얘기고, the girl's mother was a famous actress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럼 당연히 그는 어떤 소녀를 가르쳤다? 어머니께서 유명한 배우였던 소녀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 반복된 것. 근데 반복된 게 무슨 격으로 있습니까? 조형으로 붙었으니까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리에 들어갈 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he taught a girl 뭐예요? whose mother was a famous actress. 뭐 e가 빠졌네요, actress에. 뭐 스펠링 대충 써도 아시죠?
소유격 관계대명 써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거 the girls 대신에 그녀의라는 단어로 바꿔 써도 되죠. 그녀의는 her죠. 어쨌든 얘가 뭐 뭐든 간에 얘하고 얘는 반복되는데 이게 소유격으로 있으니까 소유격 뒤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주어 동사 같아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자, 요렇게 완성을 해줘. 그녀의 어머니.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중 대세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야. 대세를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대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쭉 있었죠. 자, 그래서 대세는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이런 걸 보고 뭐라 했냐? 지시사라 했죠. 지시사. 저 또는 저것. 뭐 이렇게 book이 없을 때는 난 저것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쓴저 책. 이렇게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라고 했었죠. 어쨌든 지시사. 제일 먼저 배운 거죠. 그 다음에 he said that he was happy. 그는 말했다. 그가 행복했었다라는 것. 이거 겉 만드는 대시고 뒤에는 뭐가 온다? He was happy라는 완벽한 문장이 오죠. 자, 여기에 뭐겉 만드니까 여러분들 what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 what이니 아니면 that이니 이런 거 구분할 때 what일지 that일지 할때 이거를 여기에 와야 될걸 뭐라고 일단 가정한다? 뭐라고 일단 가정해보라고 그랬어요. The thing으로 가정해보라 그랬죠. The thing. 그러고 나서 이 자리 속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what이 맞다 했죠. 근데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그때는 완벽하기 때문에 that이라 했죠. 여기에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뭐 The thing he was happy입니까? He the thing was happy입니까? 뭐 여기 어디에를 둘러봐도 여기 어디에 더 띵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어떻다 완벽하다는 얘기고 그때는 what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what이 아니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건만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명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it's not that hot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 대시다 very로 바꿔 쓸수 있는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 그렇게까지는 춥지 않아 라는 뜻의 that도 있다 했죠. 이걸 보면 그냥 부사랍니다. 어찌 hot? that hot 그렇게 더운 날씨 있으니까 그렇게 덥진 않아 부사의 that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s so hot 여기 시제가 잘못됐네. 저기 조금 고쳐줘야 되겠죠.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렇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얘를 고쳐주는 게 좋겠다. 지금 뭐 여름도 아니고 겨울인데 아직 이제 봄이죠. 봄인데 여러분들 학교도 못 가고 있네요. 아이고 터치가 자꾸 돼가지고. 오케이. 자, It was so hot that I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에어 컨디셔너가 뭔지는 알죠? 에어컨이죠, 에어컨. 오케이. 이걸 보고 뭐라고 배웠냐? So that 그리고 이 that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뭐고 여기 부분이 원인 그리고 that 이하가 결과 so that 구문이죠. 매우 더웠다. 매우 더웠던 게 원인이죠. that 그래서 I turned on the air conditioner 에어 켰다. so 이런 거 보고 so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that을 다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몇개더 남았어요. 그렇죠. 한 두세 개 정도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he said to the boy that was over there. 그가 말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보이한테 얘기했죠. 보이는 보이인데 어떤 보이? 저기에 있었던 관계사죠. 지금 하고 있는 관계사.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동사 있으니까 이거 뭐더 보이 흰데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는 is 같은 거 오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주격 관계되면서 뒤에 동사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는 저기에 있었던 보이에게 말을 했다. 이런 대뜸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he brought bring의 과거인 거죠 아시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A woman, 여자를 데리고 왔죠? That I used to meet. 내가, 자, used to는 얼마 전에 수업했습니다. used to가, 어떤 used to가 있다 했냐면, 조동사 used to가 있다 했어.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죠. 그리고 used to가 조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라고 했었냐면, 좀 뜻이 길다 했죠? 과거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used 하고 어떤 조동사, would라고 했었죠. 같은 뜻이 될수 있는데, 뒤에 뭐 동작 동사니 상태 동사니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럼 내가 만나곤 했어. 과거에 만나곤 했었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만나곤 했었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만나곤 했었던 여자 이런 뜻을 보고 뭐라고 한다? 관계사라 그러죠. 첫 번째 뜻은 관계사예요. The house that belongs to Julie 안만 길어봤자 it is in London. 그것이 런던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belong to는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해 있다. 그러니까 줄리가 있으니까 줄리에게 속해 있다인데 얘 때문에 줄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말 쓰레기 하면 줄리의 것인 그 집이란 뜻이에요. 줄리에게 속해 있는 그 집, 줄리의 것인 그 집이 있다. 그것이 있다. 런던에 계속해서 관계사죠. 오케이, 뭐 사물이니까 위치고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이 동사죠. 동사에서 붙었죠. 이 단수니까.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뒤에 주어, I, 동사, used to be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이니까 생략은 할수 있겠죠. 뭐, 게다가 선행사 사람이니까 선택지 제일 많은 who, whom, that 생략이죠. 이 경우에는 주격이니까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되고 위치밖에 안 되고 생략도 안 되죠. 어쨌든 관계사였습니다. 계속해서 She bought the bike. 그녀가 자전거 샀죠? That I had recommended. 내가 뭐 했었던? 이거 추천하다도 추천하다 이거. 내가 추천했던 아 내가 저거 좋아라고 말했던 내가 추천했던 자전거를 뭐 했다? 구입했다. 뒤에 주어랑 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고 위치로 바꿔 쓸수 있죠. 사물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관계사입니다. 계속해서 1, 2, 3 계속 관계사였죠. I'm looking for someone that can give me a ride. 뭐, give me a ride는 나를 차 태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차 태워준다. 예, 그래서 나는 찾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That can give me a ride. 나를 차 태워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여기에 이거 있고 이렇게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고 생략할 수는 없죠. I can't believe.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that my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내 방학이 점점 뭐가 다가온다. 끝이 다가 내 방학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My vacation is coming to an end는 내 방학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 이건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명사절이죠. 이거는 그래서 뭐 만드는 데? 것 만드는 데시고요. 이제 이렇게 대세 쓰임을 구분하는 문제가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야 돼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은 The boy who bike was stolen was crying.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I found a key which he was looking for. This is the city which he was born. The day which he had a picnic was clear. I know the girl with that he cleaned. That he danced네요. 자,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자전거가 도난당한이죠, 이거. 이거 수동태죠, 이거. 스틸이 훔치던데 입장밖에 어떤 식으로 자전거가 훔쳤겠어요? 훔침을 당했겠어요? 뭐 이런 거 수동태 할때 했었죠. 그래서 자전거가 도난당한 남자아이가. 자, 이렇게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으면 선생님이 맨날 뭘 얘기하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전거를 도난당한 그 아이가 그가 울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가 틀렸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디 틀린데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발견했죠. 그 다음 문장은 뭐를 발견했냐면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열쇠인데 그가 찾고 있는 중이었다인데 여기 이거 붙었으니까 그가 찾고 있는 중이었던 열쇠.
뭔가 위치가 맞느냐 아니냐는 이런 것도 보고 뭐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보고 그다음에 얘가 달고 들어가냐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 문장은 나는 그가 찾고 있었던 열쇠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This is the city 어떤 도시를 소개하고 있죠. 이 도시가 그 도시다. 도시는 도시인데 그가 뭐 했던 그가 태어났었던데 얘 때문에 그가 태어났었던 도시 뭐 얘가 맞느냐 아니냐는 뭐 일단 얘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관계대명사 쓰였으니까 얘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ay which we had a picnic 이것도 안만 길어봤잖아요. 그렇죠. It was clear 날씨가 clear 하면 뭐 맑은 깨끗한인데 날씨 얘기하니까 날씨가 맑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We had a picnic 했던 우리가 소풍 갔던 그날이 화창했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위치가 맞냐 아니냐 이걸 따지라 했으니까 뭐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이거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I know the girl with that he danced. 내가 아는데 어떤 여자애를 알아요.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냐? 그가 춤을 췄었더니 말이죠. 그가 뭐 윗이 있으니까 그가 함께 춤췄던 여자.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뭐 요런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더 걸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뭐 달고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안 달고 들어가냐? 뭐 있네요. 달게 있네요. He danced the 걸이에요. He danced with the 걸이에요. 뭐 이런 거 따져보란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은 그 남자가 울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해석을 쭉 쓰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문장 원래 문장 다시 돌아가서 이 문장 봤죠? 이 문장은 그렇죠. 그럼 이런 뜻이니까 이거를 두 문장으로 요 부분을 분리해서 요거를 분리해서 두 문장을 바꾸면 그 소년이 울고 있었습니다라는 문장하고 그다음에 이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럼 뭐그 소년이 울고 있었습니다. The boy was crying 이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his bike was stol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반복된 게 여기 있는 아이고 the boy하고 his가 반복되는데 이 his는 무슨 격이에요? 그렇죠?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야 될건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제일 앞에 있으니까 요렇게 묶어줄 준비가 끝난 거죠.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니까 문장 보호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아이고 이 덩어리가 무슨 사 뒤로 들어가면 된다? 선행사 뒤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더 보였으니까 The boy whose bike was stolen was crying 이렇게 했죠. 그럼 문제에서는 뭐가 잘못됐느냐면 지금 이 whose 써야 될 자리에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쓸 만한 녀석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1번은. 그 다음에 I found a key which he was looking for. 그러니까 이 문장을 초간다보니 난 그걸 찾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얘도 뭐 우리말 해석을 쭉 쓰면 다른 문장과 그는 그 열쇠라고 했네요. 발견했다. 그 다음에 그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반복된 게 이거니까 얘가 남아 있으면 좀비니까 없애고요. 그쵸? 좀비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떤 식 어울리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시 됐으니까 얘가 구미로 들어갈 준비가 됐으니까 선행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쭉 쓰면 내가 그것을 찾았어라는 문장하고 내가 그 열쇠를 찾았어 쓰면 되겠죠. I found the key라는 문장과 그 다음에 그가 찾고 있는 중이었어. He was looking for the key. 뭐, the key 자꾸 반복되니까 귀찮아서 it 사물이죠. 그러면 자, 네가 꾸미로 들어가 이 부분이 꾸미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반복된 거 대신에 위치고요. 아이고, 너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근데 여기 있으면 꾸미로 못 들어가. 일로 가. 그 다음에 선행사 뒤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I found the key which he was looking for.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을 좀 가다듬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I found the key which he was looking for. 여기에 it이 있으면 그쵸? 이거 여기에 뭐 이렇게 it이 떡하니 있으면 이거 좀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비도 없고 그 다음에 더 키가 안 달고 들어가고 그쵸? 여기 4가 있으니까 안 달고 들어가고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나머지에도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Okay, this is the city which he was born in. 자, 지금 써놓은 이 문장, 맞는 문장이죠? 왜냐하면, 이 문장이, 이 도시는 그가 뭐 했던 도시다? 그가 태어났던 도시다. 이 녀석을 보고, 관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행사고, 선행사가 지금 달고 들어가요? 안 달고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그가 태어났습니다. 뭐더 시티, 그 도시, 에서 태어났다죠. 근데 인이 준비돼 있어. 이럴 때는 안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에서는 인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아니고 뭘 써야 되는 거예요. where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사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장에서 뭐도 얘기했냐? 이렇게 전치사가 in이 있을 때는 이 자리에 뭘쓸 수도 있다. that을 쓸 수도 있고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이니까 뭐할 수도 있지만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녀석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인 게 뻔한 대신데 앞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대 다른 데도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요. 뭐 지시사나 겉 만드는 데시나 이런 거 말고요. 관계대명사 대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니 인이 여기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저 위치로 바꿨어도 반드시 이렇게 바꿨어야 된다 했죠. 오케이. 그다음에 the day which we had a picnic on was clear. 우리가 had a picnic 했던 그날이 clear 했었다. 지금 선생님이 요걸 써놨죠? 그럼 today가 뭐 today예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고 요렇게 이시죠? the day죠? 그쵸? 그러면 the day가 이렇게 뭔가 달 것이 있을 땐안 달고 들어가니까 이때는 위치가 맞죠? 하지만 얘가 없어. 그러면 뭐더 데이니까 온더 데이고 온더 데이로서 들어가죠. We had a picnic. 더 데이가 아니고 We had a picnic. 우리가 소풍 갔다. 언제 무엇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언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데 지금 있는 문제에서는 그 규칙을 위반한 거죠. when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the girl with whom he danced.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돼 있어서 틀린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모임에 틀림없는데 다른 데도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신인데 틀림없는데 그가 춤췄었던데 요렇게 합쳐서 그가 춤췄던 이라는 녀석이 관계사 절이 될 거고 앞에 선행사인 the girl을 꾸미죠. 근데 관계사인 게 뻔한 대신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틀린 거죠. 그래서 더 걸이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쳐져야 된단 말이죠. 또는 나는 that을 꼭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너 일로 가고 이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없게 되니까 여기 that을 할 수도 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 비슷한 문제가 저 뒤에 뭐또 나오죠. 누구누구와 대화하다가 뭐예요? 누구누구와 대화하다. 통미입니까? 톡툼입니까? 그런 얘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무지하게 얘기했죠. 다음 주어진 말이 바르게 배워진 것은 This cake made whoever a real artist 한동훈의 is. 자, 얘를 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얘를 가지고 단어들을 쭉 늘어놨어. 이 케이크죠? 그렇죠, 디스 케이크. 이 케이크죠? 메이드는 뭐 과거형일 수도 있고 입장밖에 없던 실수도 있죠. 만들었다도 될수 있고 만들어진일 수도 있으나 뭐일지 모르겠어요. Whoever 이거 복합관계사죠. 뭐 보통 누구이든지 또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뭐이 뜻일 수도 있고요. 이거 anyone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 뜻일 때는 그 다음에 무슨 뜻도 됐냐 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No matter who 였죠. No matter who. 이거 양보의 부사적이라 했어요. 이런 뜻일 때. 그러니까 이런 anyone who일 수도 있고 No matter who일 수도 있다 했어요. 양보의 부사절. 그다음에 뭐 누구든 상관없다. 뭐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는 명사절이라 했어요. 그다음에 a real artist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비동사 왔죠. 그럼 이 케이크 메이드가 있고 자 이걸 쪼물딱 쪼물딱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뭡니까?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무슨 말 만들라는 거겠어요? 이 케이크를 만들었다죠. 이거 보니까 만들었다겠죠. 이 케이크를 과거에 만들었다겠죠. 근데 거기다 뭘 붙이면 이 케이크를 만들었던 누구든지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he 또는 she가 is a real artist. 이거 만들란 얘기죠, 이거. 그렇죠? 이 케이크를 만든 누구든지 진정한 예술가이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만들면, 그렇죠? 이 케이크 만들었다가 뭐예요? 이 케이크 만들었다. 이 케이크 만들었다는 made this cake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케이크 만들었다라는 말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쓰면 이 케이크를 만든 누구라도가 되죠? 저 메이드 앞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Whoever made this cake가 지금 미줄 거는 이 케이크를 만든 누구라도 안만 길어봤자 누구 또는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 she죠. he, she. 그렇죠? Whoever made 그러면 he 이걸 he라고 보면 되죠. 지금 앞에 있는 Whoever made this cake를 he로 보고 he is a 또는 she is a Real artist. 이거 말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꿔 쓸수 있냐? 이게 명사로서 역할합니까? 아니면 저 양보의 부사절.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요? 양보의 부사절.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둘 중에 이건 명사의 역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야 돼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nyone who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그래서 whoever는 anyone who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복합관계사 할 때. 오케이. 그래서 whoever made this cake is a real artist. 이 뜻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의 밑줄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을 잘 못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이런 문제는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말로 생각을 하고 그게 그 말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형태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규칙을 지켰는지 이런 거 보면 되겠죠. 뭐 whomever go to the shop 해놓고 여기 쉼표 있네? 쉼표 있네? 이거 명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이에요? 양보의 부사절, 복합관계사인데 양보의 부사절이겠죠. 여기 쉼표 있잖아요. 그쵸? 뭐, 가게로 간단데, 있으니까, 누가 그 가게를 가든지 간에,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상관, 없이죠. 이거, no matter, 이거죠. no matter, 뭐, go to the shop, 이 말이죠. 누가 그 가게로 가든지 상관없이, please don't stole anything.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가 하면은, 제발, 어떤 것을 훔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 가게로 가시든지 간에 그 가게에 누가 가시든 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여기 쉼표 있네. 상관없이 양보의 부사들이죠. 제발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랬고. If you steal anything. 만약 당신이 뭔가를 훔치게 되면, 감옥이죠, 이거 감옥. 감옥,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되고, 이런 거 보이니까 여기서 끝난 거 보여야죠. 그, 여기 보면, 6마일 떨어져 있다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6마일, 이거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6마일.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리의 단위죠. 우리는 킬로미터, 미국 사람들은 마일. 6마일 떨어져 있다는데, 얘 때문에 어떤 시 됐으니까, 6마일 떨어져 있는 감옥이, was be your home.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너의 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가게로 가든지 그 가게로 가든지 상관없이요. 제발 뭘좀 훔치지 마세요. 만약 뭔가 훔치시면 6마일 떨어져 있는 감옥이 당신의 집이 될 거예요. 감옥이 집이 될 거란 얘기는 감옥에 갇힐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각각 따져봐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얘를 살펴보라고 했죠? 얘가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또 얘가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얘가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얘가 맞냐 틀렸냐, 그 다음에 얘가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요. 이거 뭐, 이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이 중에 뭐, 중1이나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도 있죠. 자, 여기 앞에, 아 참, 여기 whomever 뒤에 동사 나왔죠. 그럼 얘는 무슨 격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주격이라 해야 되죠. 그럼 whomever가 주격 됩니까? 그렇죠. whoever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이거 단수 취급하냐, 그 다음 얘가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은 이 녀석을 단수 취급할 것이냐 복수 취급할 것이냐 이거죠.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oever, 그쵸, 뭐.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녀석은 주격이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수면, 당연히 이렇게 단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죠. whoever goes to the shop. 누가 그 가게로 가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no matter who로 바꿔 쓸수 있는 거죠. no matter who goes. 또는, whoever goes to the shop. 그 다음에 얘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는 이건 뭐 중1도 아니고 don't 뒤에 당연히 동사의 원형 와야죠. Please don't steal anything. Don't went입니까?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죠. If you steal anything.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맞냐, where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거. 지금 관계부사를 썼는데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끊어 있는 게 자꾸 보여야 돼요. 요렇게 암만 길어봤자 it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너의 집이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감옥이. 그러면 여기에 관계부사가 썼다는 얘기는 얘가 the prison이라는 선행사가 지금은 달고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죠. 근데 뒤에 여기 동사 있잖아. 그럼 얘는 명사라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집어넣어요. 명사라야 되는데 관계부사입니까? 여기는 which 또는 됐을 써야 되는 거죠. 관계부사를 더 프리즌이 안 달고 들어가서 더 프리즌 이즈 6 마일즈 어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인더 프리즌 이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또는 됐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것도 잘 찾아야 된다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시 될 거니까. 그리고 이건 뭐 중1입니까? 그렇죠? 너의 집이 될 것이다 하고 싶은 당연히 will be your home 이렇게 되겠죠. Whoever goes to the shop, please don't steal anything. If you steal anything, the prison that is 6 miles away, it will be your home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했던 것들 다시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취도가 지금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